안녕하십니까. 한국남자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새차 출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. 물론 체크해야 할 사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. 그쵸? 그런데 이제 처음에 차를 사고 차를 받으러 영업소에 도착을 하면 딜리버리 베이라고 새차까지 말끔히 해가지고 차를 준비시켜 놓잖아요. 그 차를 보면 너무나 기분도 좋고 흥분도 돼서 막상 이제 차를 받으러 가게 됐을 때 차를 체크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아무리 주더라도 심적으로 새차를 받았다라는 좋은 기분에 놓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체크함으로써 새 차를 받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아 이것도 체크해야 됐었는데 뭐 이런 후회가 없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한국에서 제작된 차들은 출고되는 개념이 좀 다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 사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미국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차 바깥의 상태죠.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차가 만들어지고 특히 먼 곳에서 이제 수입이 될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운전하게 되고 뭐 배도 싫고 차를 중간중간에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움직이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않아요. 왜냐면은 차를 배달한 분들도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몸에 익은 그런 환경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차 바깥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 기도 하고 상처가 나게 되기도 해요.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적어도 10대 중에 한 2대 정도는 어느 정도 차가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. 그 배를 타고 오는 차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배가 도착하는 항구에는 그 차를 고칠 수 있는 바디샵들이 다 있어요. 적어도 칠을 한다거나 외장 부품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. 근데 고객들은 전혀 모르죠. 왜냐면 이런 것들을 고쳐서 고객들한테 넘긴다는 것 자체가 불법사항이 아니에요. 왜냐면 여러 가지 차가 데미지 입을 걸 예상을 하고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고객한테 갈 때는 새 부품 아니면 새로 칠한 상태로 이렇게 배달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으로서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차 바깥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하는데 특히 범퍼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상처가 많이 나는 부분이 범퍼 부분인데 대부분 상처가 났을 때 새로 칠을 해서 고객한테 인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뭐 깔끔하게 새로 칠하면 고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그러죠? 바람 펴도 걸리지만 않으면 바람이 아니라고. 차도 마찬가지로 고객한테 배달이 됐을 때 새차 그대로의 상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칠의 흘러내림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범퍼에 코너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 칠 자체가 넘치게 칠하게 되면 칠이 흐른 자국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이 차의 인수 거부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. 두 번째는 휠 타이어 상태입니다. 타이어를 보게 되면 새 타이어는 털이 이렇게 나오죠. 물론 털이 없는 타이어도 있습니다. 간혹가다. 하지만 대부분은 타이어에 털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털이 달려있는 부분이 아주 상태가 다른 타이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세 개는 털이 되게 많은데 하나는 털이 조금밖에 없고 타이어가 더 달아 보이고 그럴 경우는 그 타이어의 제작 연월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네 자리 숫자가 보통 타이어에 적혀있는데 뭐 0720 하면은 2020년도에 일곱 번째 주에 만든 타이어입니다. 근데 보통 새 차에 끼워져 있는 타이어 내작은 대부분 같은 시점에서 타이어가 제작이 돼요. 뭐 몇 주 이상 뭐 하나는 7주인데 하나는 20주다 이렇게 이상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확인을 하셔서 타이어 4개 중에 2개가 차이가 난다 그러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타이어 4개 중에 하나가 타이어의 제작 기간이 다르고 타이어의 생김새가 좀 다르다 같은 브랜드인데도 그럴 때는 꼭 타이어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런 이유를 대서 타이어의 이런 형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도 차를 인수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. 물론 눈앞에 보이는 내가 계약한 차가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새 차인 이 차를 새 차가 아닌 상태로 받는 건 좀 불합리하겠죠. 휠 타이어랑 범퍼 조금 더 나가자면 문짝에 있는 칠 상태까지도 한번 딱 보시게 되면 이 차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외부의 상태를 완벽히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스크래치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. 실내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누가 냈는지를 사실 모릅니다.
있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수입되어 오는 과정에 아니면 배달 오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운전하고 이 차를 만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스크래치가 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스크래치가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이 부분은 꼭 차를 인수하기 전에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부품을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품을 새 제품으로 다시 재장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차를 인수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런데 실내 스크래치가 났다고 해서 차를 인수를 안 받겠다. 저도 그 부분을 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차의 데미지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계라든가 아니면 옷깃이라든가 소매깃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살짝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팅이 잘 되어 있지 않는 피아노 블랙 트림 같은 경우는 살짝만 잘못 스치더라도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특히 실내 여러 곳 중에 기아 노브나 센터 페시아 근쪽에 스크래치를 꼭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교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유리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앞유리의 돌팀 상태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두 번째 크게 챙기지 않는 부분인데 실내 운전석 옆유리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. 그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를 배달해 오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차를 타고 내릴 때 시계나 반지 같은 경우가 유리를 스크래치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 유리 쪽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. 운전석에 있는 트림도 꼭 한번 놓치지 않고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스크래치 난 경우는 꼭 교환을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. 그리고 공구함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. 공구함이 보통은 트렁크 쪽에 다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. 예전에는 정해져 있었어요. 타이어를 빼는 도구, 그리고 스크류 드라이버, 휠 너트가 간혹 락 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휠을 빼기 위해서는 이 너트를 사용해야만 휠을 끼고 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윈터 타이어 장착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. 이런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예전에 모든 차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즘 차마다 그 들어가 있는 공구의 종류가 달라요. 어느 차는 스크류 드라이버도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가 사는 차가 어떤 공구가 구비가 되어 있고 내가 사는 차에 이 공구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매트 상태예요. 보통은 차 매트가 차 딜리버리 올 때 같이 넣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몸으로 된 매트를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선물로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매트들이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매트 가 정말 순정 제품인지 아니면 B품으로서 애프터마켓용으로 나온 되게 얇고 쓸모없는 그런 매트인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 매트의 질이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면 교환을 요구하시고 꼭 새 제품으로 교체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 상태를 봐야 되는데 뭐 연료의 질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. 연료가 과연 가득 들어있는지 물론 살고 계신 곳마다 기름을 어느 정도 넣어준다는 이런 자기네만의 룰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차를 사게 되면 기름은 가득 넣어줘야 됩니다. 물론 이 부분도 한국의 내수용차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북미 차 딜러십들은 연료를 가득 넣어주는 것이 권장상으로 되는 것도 있고 메이커마다 무조건 가득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딜러십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을 딜러십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면 집에 다 와서 보여요. 다 와서 딱 보는데 기름이 거의 들어있지 않다 이러면 마음이 많이 허전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값에 비해서 아주 큰 돈의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연료 확인을 하셔서 꼭 연료 탱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차를 인수 받으시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모든 부분의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렇게 적어놨다가 차를 봤을 때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차를 챙겨보시고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아 그게 다냐, 엔진룸도 열어봐야 되고 차 밑에도 들여다봐야 되고 비닐도 뜯어봐야 되고. 그런데 참고로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새 차를 샀을 때 자기가 직접 비닐을 뜯는 이런 맛은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PDI라는 작업을 하고 손님한테 배달이 될 때는 손님이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딱 준비돼서 배달이 되기 때문에 보통 손님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비닐을 그냥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하지 않는 한 그 차는 완전히 다 뜯겨져 있는 차 상태로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. 아무튼 여러 가지 꼼꼼히 봐야 되지 않느냐. 물론 차라는 게 처음 받았을 때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엔진룸도 열어보고 워시액도 어느 정도 들어있나 보고 엔진오일 딥스틱이 있으면 엔진오일도 찍어보고 그런 거 다 해보면 좋죠. 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보이는 딜러와 손님과에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이런 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선은 개인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계신 곳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뭐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맞춰서 하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모든 체크리스트를 차를 살 때 이미 레지스터하고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다 한 상태로 체크한 다음에 해달라고 뭔가를 요구를 하면 잘 안 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체크리스트는 차를 받으러 간 그 당일날에도 적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차의 명의를 받기 전에
최대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잡음으로써 내가 더 판단하고 체크하고 하는 시간을 더 오래 갖고,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레지스터 될 때 그 서류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어떻게 바꿔야 된다,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시화를 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서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특히 외장에 흠집 난 부분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실내 스크래치 난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운전하고 나가서 발견하게 되면 그게 내 잘못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 차가 되기 전에 이 차에 대한 상태를 체크해서 그 부분을 요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. 하지만 제가 공통적인 부분을 넓게 찾다 보니까 상당히 적지 않아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,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하자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만큼은 지켜주셔서 나중에 집에 가서 이불킥하는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 이외에 여러 가지 차의 기능적인 불량이라든가 부품 오류로 인한 차의 작동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워런티로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. 자, 오늘은 새 차를 인수할 때 꼭 체크해야만 되는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렸고, 다음에 또 제가 중고차를 살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, 이 부분도 한국이랑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북미 지역은 자동차 자체가 생필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을 거에 장난치는 거 정말 안 좋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만큼 차 갖고 장난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고차를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오히려 한국보다 마음이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,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중고차도 너무나 많은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알지 못하면,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정말 기분이 너무 나쁠 뿐더러 이 차를 내가 안전하게 몰고 다닐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께 꼭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